폴리그로세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 린우의 2022년 8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 린우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 7월 예언을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세 린우의 아시아 예언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인도,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한국, 라오스, 태국을 강타하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최대 8개의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폭염은 6일에 달했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다. 남자가 기차 안에서 사람을 테러하고 8명을 사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7월 2일 마쿠베추에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7월 8일 아베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세계시장에서 갑작스런 하락을 보이고 수천명이 피라미드와 같은 위험한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암호화폐는 두 달 사이에 68%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폭탄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7월 17일, 터키는 무인기 공격으로 쿠르드 노동자당 5명을 7월 17일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과 폭풍이 대만, 홍콩, 중국에 접근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경제 침체는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몇몇 중국 도시는 코로나 관련 폐쇄를 진행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태풍 차바, 송다, 그리고 트라세 등이 중국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강한 지진이 나라를 강타하고 폭우가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부의 테러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거대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필리핀 라파스에서는 5.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비행기 추락이나 폭발로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가 대만 방문할 경우에 직항로를 중국을 경주하는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영공을 이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 문제 및 사고로 유명한 진행자가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폭우 및 대형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최근 유명 진행자 사망사건으로는 송해 선생님의 사망사건이 알려져 있고요. 폭우로 코레일 직원 한 명이 사망했고 7월 3일 SIT 열차가 대전 주차장 인근에서 탈선하여 1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 대한 공격으로 수도 근처에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0일 알 자와히리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대만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19일 타이룽 인근에서는 4.9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인근에서 홍수로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근 말레이시아 커다에서는 7월 4일 폭우로 3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더위와 폭우로 전국의 산사태 및 홍수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싱가포르를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과거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였던 말레이시아의 커다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더위가 많은 피해를 줄수 있고 기차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강한 지진이 나라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폭염에 이어진 폭우로 구자트 지역에서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근처에서 사라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군사 훈련으로 대만 항공을 경유하는 여객기 다수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주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 카리브해에 미국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에는 허리케인 보니와 콜린이 미주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폭염이 발생하여 사망자와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폭염으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와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하여 미국 내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14일 캘리포니아의 리저 클러스트에서는 4.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악화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개 도시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7월 4일 시카고에서는 총기 사고로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폭염, 화재 및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야만적인 범죄는 캐나다인을 놀라게 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캐나다에서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1985년 에어 인디아는 폭발 사고가 있었고 329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배후인 말리익이 지난 7월 피살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심한 대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말라가 인근, 그리고 프랑스의 보르도 인근, 그리고 포르투갈의 북부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 모스크바 중심부 근처에서 2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1일 흑해 함대는 사제 드론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공격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시위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며 폭풍과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퇴임하는 보리스 존슨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빙하가 녹고 폭우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소레이마요크 빙하는 이미 녹아서 호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도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3일 덴마크의 쇼핑몰에서는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기차와 공항에 대한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최근 주사기 테러로 12명 이상의 여성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군수품을 실은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이탈리아 인근의 국가인 그리스의 옥수수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으로 양국 인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세계 경제에서도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곡물 2천만 톤이 적체되고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은 세계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디젤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일에서 디젤 게이트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뉴의 7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주세뉴의 8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수도 근처에서 22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대만, 필리핀, 인도, 중국에 접근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홍수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지산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수도 근처에서 3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큰 폭풍이 다가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45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강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며, 고금리 시대에 국내 시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폭우와 폭염이 희생자를 초래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우가 대만을 강타하여 홍수를 일으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새로운 공습을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수도에서 경제 문제로 시위가 이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산 피해 우려로 대피가 이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는 가뭄이 농업을 감소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및 폭발로 아랍에미리트의 창고가 파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세뉴의 8월 미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격으로 8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와 다른 여러 주에서 대규모 화재가 확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경제는 화강 국면이지만 물가 상승을 겪게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총격범이 공공장소에서 발포로 6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홍수는 미국 내에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토네이도가 미국 각지를 강타하고 유명 가수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엘살바도르, 벨리스,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멕시코, 과테말라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폭우와 강풍이 해당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가뭄은 불편을 야기하고 홍수와 폭우가 이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세뉴의 8월 유럽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공격은 독일과 러시아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에서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직면한 경제 문제는 적자에 있는 많은 은행과 기업을 위협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화재와 폭우가 국가를 황폐시키고 새로운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으면서 홍수, 산사태 및 싱크홀이 형성되며 기후 변화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폭풍과 폭우가 홍수와 사망을 초래하고, 런던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합니다. 강한 지진이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며, 폭풍우가 많은 파괴와 사망을 초래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악화되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강풍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강타하고 홍수가 발생하며 산사태도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강풍이 불가리아, 헝가리 및 루마니아를 강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세린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린 루스의 8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